같습니다. 아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같이 저거 진짜 예 왜냐면 또 늘상 그 좀 예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그죠 그죠 예 아 아쉽네요. 와 우리 다 같이 장정구를 외칠 때 진짜 우리 하나였습니다. 장정구 장정구 장정구. 아까 뭐 저 여기 지인들 때문에 오셨지만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는데 우리가 이제 스포츠로 하나가 됐습니다. 네? 아 진짜 많이 친해졌네요 우리. 아 이게 첫 게임 이겼어야 되는데. 아 지금 좀 게임을 하고 나시니까 좀 어떠신지. 어! 좀 어떠신지. 어! 누가 또 왔네? 아 그러니까 또 친남이 무슨 일이 누구야? 어 우리 애들이야 우리 애들. 어 우리 애들이야 우리 애들 우리. 박이야! 박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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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웃었네. 야, 이거 야, 박규야! 아유, 야, 이거. 아, 좋아라! 아유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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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뭐야, 우리 강아지 데려왔네? 예? 아유, 예? 누가 아, 있는 거야? 예? 누가 있는 거야? 야, 밥도 먹은 거 아니야? 뭐야, 이게? 야, 완전 이거. 아유, 아, 유희야, 누구? 야. 우리 씨, 레인보우 위에. 아, 이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. 야, 많이 왔다. 아, 저기 좀 앉으시면 됩니다, 우리. 저, 예. 자, 앉으세요. 우리 쌤 씨 누구 없는데 그죠? 아니 지금 연말을 한 것 같은데요? 아 지금 일단 오늘 누구 때문에 저 오신 거예요? 저는 태우 형 때문에. 아 제가 물려서 오는 거 아니야? 제가 연락을 해서. 아니 이거 저기 우리 저 모시고 오라고 제가. 두 분은 평소에도 이렇게 옷을 좀 이렇게 맞춰서 입는 편이네요? 네, 아 방송 나온다니까 깔맞추자 해가지고. 아. 아 그래서 오늘 많이 나온다 이게 들었어요. 아 그래요 그래요. 무슨 나가자라는. 아 면도도 급하게 하고 오신 것 같은데. 약간 좀 예. 너무 급하게 하다가. 얼룩덜룩하네요 지금 얼굴이요. 예. 아 우리 이제 태호는 뭐 하다가 지금? 애 보다가. 네. 거기 없으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. 네. 아 지금 안 해요? 태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애 보다가 약간 조금 예. 피곤기도 와서. 오히려. 왜냐면 늘 저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. 아 그러니까요. 공개를 좀 많이 하시니 작가시잖아요. 정태호 씨 오늘 촬영은 새벽 3시에 끝나는 걸 제가 얘기해 줄게요. 예. 가운데 저기 홍대 쪽에서 그 느낌 있는 예, 예, 그렇죠. 딱 보면 홍대 티가 납니다. 예, 예. 딱 지금 벌써 홍대 크루들이 지금 오신 거 같거든요. 홍대 느낌 나요. 예 지금. 어 이게 저. 소개를 좀 직접 좀 해주시죠. 아 저는 하영 내고의 동생 리올이라고. 아, 야 너 시키냐 내게 동생이라고 그러냐고? 내게 동생이라고 시키지 너. 야만 야만. 아니 근데 지금 좀 뭐 하시다 오신 거예요? 한국 사람입니다. 저는 이제 출근해서 이제 노래 만들려고 하다가 네. 바로 그냥 강변공로로 해가지고 지금 바로 오신. 야 이렇게 된 게 이걸 알고 오신 거예요 지금요? 아 그냥 빨리 오라고 문자가 와가지고. 우리 저 뒤에는. 네 저는 그 하영. 레게와 삼바 동생입니다. 얘는 삼바 동생이에요. 아 그래요? 네. 아 지금 강아지랑 같이 왔는데 지금. 네 저희 인왕산 산책하다가 전화 받고 저희 형들 몇 명 같이 와요. 아니 지금 저 오신 분들이 다 보니까 하하가 말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삼만 줄 알고 났다고. 아니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. 그런데 우리들은 있다 삼 났다는 거. 아 그러니까 우리 다 왔네 지금. 아 지금 또 누구 또 어떻게 오신 건데. 아 예 저는 그 지덕진 선배님. 아 우리 지인진 최재현. 챔피언입니다. 아 지금 여기 저 선배님들 와 계세요. 사우스파 아니에요 사우스파. 아니 뭐 하다 오신 거예요 지금요? 체육관에